꿀벌입니다. 오합지졸입니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인사할게요. 세력이란 말은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걸로. 그래서 이제 6월 1일부터 오늘이죠. 오늘부터 해서 내가 이제 영상을 한 10분 정도로 해갖고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계속 이렇게 영상을 올려줄 거예요. 근데 내가 우리 단톡방에 있는 분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좀 최대한 차이를 더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게 무슨 기법이다, 무슨 기법이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왜 이런 애들이 갈수 있다, 이런 애들이 가는 것밖에 안 된다 하는 게그 원리만 좀 알려드리려고 한 10분 정도 해서 영상을 제작하려고 그렇게 이제부터 준비할게요. 그래서 하루에 최하 한 편? 뭐 많게는 두 편? 너무 많은 걸 찍으니까 우리 단톡방에 있는 분들이 또 서운해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뭐 우리 단톡방에 있는 분들은 뭐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법만 가지고도 뭐 그냥 뭐 시간을 사니까 뭐 그냥 먹어요 다들. 그래서 우리 이런 구독자분들한테 자 아까도 내가 쇼 영상에 우리가 말을 했지만 이게 이제 이평선을 여러분들은 이평선을 무조건 볼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주식이라는 건 어떠한 선을 하나를 딱 두고요. 이런 선을 하나 여기다 딱 쳐봐요. 그러면 자, 이런 선을 딱 치면 자, 이렇게 주가가 있을 때 자, 이렇게 봐봐요. 그러면 상한가를 간 아이가 다음날에 거래량이 터져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자, 이렇게 있을 때는 이 선을 돌파했으니까 이 돌파할 때는 이 선이 뭐예요? 저항이 되겠죠? 그러면 이 선을 밑으로 빠지면 뭐가 되죠? 지지가 되겠죠. 그럼 이 지지선을 이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자, 다음 날 보면 주가가 이 지지라인을 이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한가 다음날에 첫 번째 저가 꼬리에다가 우리가 왜 다시 줄을 쳐야 되냐? 그럼 뭐줄 필요 없어. 예를 들어서 그냥 이 줄을 일로 갖고 와요, 이쪽으로. 이렇게 갖고 와요, 이렇게. 왜냐면 저항대가 아닌 지지선을 이탈했잖아요. 그럼 새로운 선을 하나 까줄게. 거기다 이 선을 이렇게 깔아요, 이렇게. 그럼 이 아이는 두 번째 지지선이 뭐냐면 요선이 되는 거야. 요선, 요선, 그죠? 요선을 이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안 되냐면 이 선을 이탈하는 순간 뭐가 된다? 5일선을 이탈하게 되거든요. 5일선을 이탈하면 기본적으로 11선을 이탈해. 11선을 이탈하면 기본적으로 21선을 이탈하는 게 하락의 원리예요. 자, 다음 번 보자고요. 이 아이가 계속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시 이 아이가 이 위에 있는 선이 저항선이 되겠죠. 그러면 저항선, 지지선 가운데에 지금 종가가 형성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럼 그 종가를 형성을 계속 그 가격대를 유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평선 때문에 그래. 이평선. 이 평선을 뭐다? 뭉치기 위해서 벌어진 아이를 뭉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계속 주가가 가는데 저항대를 한번 거래량이 빵 터진 뭐가 나왔죠? 음봉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계속 저항을 돌파도 못하는 것이 뭐다? 지지 라인도 이탈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다음번. 지지 라인을 이탈했네요. 그죠? 그럼 뭐예요? 이 아이는 21선. 즉, 근데 우리 단톡방에 있는 분들은 지금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이 그림이 나오면 어떤 그림을 예상해야 돼요? 그죠? 그 기법을 예상해야 되겠지. 자, 다음번. 어떻게 됐죠? 그럼 이거 무슨 기법이에요,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우리 단톡방에 있는 가족분들하고,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그럼 어차피 내가 이런 종목은 뭐 항상 그 카페랑 그런 쪽에 내가 영상 다 올려놨으니까 우리 단톡방 있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지금 이 차트가 지금 무슨 차트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각도를 굉장히 중요시한다. 이 주식에 있어서 이 평선은 각도로 먹고 사는 거예요. 각도. 그리고 각도로 나올 때 캔들이 어떤 그림이 나와서 어떤 각도로 가는지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음 봉.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은 슬슬 이제 뭐가 나오는지 알겠죠? 자, 다음 봉. 뭐가 나왔죠? 그죠? 브레이브 걸스. 브레이브 걸스라고 해야 되나? 브레이브 걸스. 유튜브에 올릴 때는 브레이브 걸스로 해야 되겠다. 그죠? 자, 다음 봉.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 이제 우리가 멀리 보는 거야. 멀리 보는 거야. 멀리 봤더니 어떻게 되죠? 다음 날에 바로바로 올라갈 수 있나요? 바로바로 못 올라갔겠죠. 능선이, 큰 능선이 있으니까. 이럴 때 우리가 뭘 본다? 주봉을 보는 거예요. 주봉을. 주봉을 봤더니, 그렇게 일봉상보다 어려워 보이지 않은데? 그죠? 자, 월봉 볼까요? 월봉은 뭐야? 더 쉬워 보이는데? 그럼 주봉, 그럼 연봉 볼까요? 이거 뭐야? 그죠? 우리가, 맨 앞에 상장한 날에 이날의 수를 치는 이유가, 요날의 줄을 치는 이유가 있죠. 그럼, 이거? 이 꼬리가 있는데? 아, 꼬리를 먹으러 갈 수도 있겠다. 그죠? 다시, 월봉도 마찬가지야. 저 꼬리만 돌파하면 되겠네? 그러면 기준점을, 아, 오늘 상한가를 가면 이 평선이, 월봉 이 평선이 어떻게 되겠네? 그죠? 그럼 주봉도 마찬가지야. 주봉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겠네? 그죠? 왜? 꼬리를 돌파했으니까. 그래서 일봉을 딱 보면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이첫 번째 지지 라인 저항, 저점, 이 저가를 딱 보면 3725예요. 즉, 주가가 하락하는 아이가 다시 되돌렸다. 이 소리죠.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어제 종가를 딱 보면 얼마죠? 자, 이날 첫 번째 거래량 터진 날 저가의 거래량이 얼마죠? 3725. 3725. 이건 뭐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다. 이것 때문에. 자, 이렇게 와서 봐보세요. 이렇게 와서 보면 거래량 터지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 구간에 누군가가 주식을 사서 물려 있겠죠. 물려 있던 사람이 이렇게 주가를 올라온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대략 언제냐면 5월 달에, 5월 달, 1년, 1년. 1년이란 시간을 기다리다가, 아이고, 1년이란 시간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되냐면 개미의 심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사람이 1년을 기다렸어. 어이구, 본전 되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주식을 팔고 나가죠. 그랬더니 주가가 빠져. 허, 잘 팔았다. 잘 팔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주가가 타점이 잡았는데 이 종목을 생각지도 않는다. 왜? 꼬리들이 자꾸 나오니까 무서운 거예요. 또 들어갔다, 또 물릴까봐. 그러면 이 종목을 절대 개미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 물린 개미는. 그러면 단지 요 구간의 물량을, 여기서 물량을 뺏어왔어요. 뺏겼어. 물량을 뺏겼어.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 내 물량을 왜 뺏어갔지?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걸 생각을 못해. 왜?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얘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23%고, 그냥 주식을 사.